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말이 진짜였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는지 꼭 알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도마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리고 도마는 큰 소리로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단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유치부 친구들도 도마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도마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